국제기아대책 기구 한인본부를 섬기고 있는 정승호 목사입니다. 대선교의 선배님들 앞에서 저희 사역을 소개하게 돼서 무한 영광입니다. 평균 20년 이상 3, 40년씩 선교하신 여러분들에 비하면 전 뭐 선교단체 사역한 지 10년밖에 안 된 뭐 병아리인데 이렇게 본부 사역 저희 소개하게 됐습니다. 파울? 국제기아대책기구는 영어 이름으로 Food for the Hungry입니다. Food for the Hungry는 1971년도 미국 사람 닥터 레리 워드 박사에 의해서 시작된 국제적인 선교 구호 기구 Missional NGO입니다. 닥터 레리 워드 박사라고 하는 분은 당시에 우리가 잘 아는 국제적인 그런 그 구호 기구인 월드 비전의 바이스 프레지던트였는데 이분이 IT에서 사역을 하면서 큰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왜 미국의 잉여 농산물과 많은 물질적인 것을 가지고 가난한 나라를 돕는데 왜 이 나라는 변하지 않을까? 그 고민을 하면서 어느 날 잠자리에 들었는데 꿈에 그 굶주려 죽어가는 아이들의 모습들을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셔서 더 이상 잠을 이룰 수 없어서 침대에서 내려와서 침대 옆에 무릎을 꿇고 기도하게 됐습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비전을 보여주셨는데 그 비전 가운데 가난을 해결하는 것은 단순히 그냥 물질적인 것만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인 굶주림은 영적인 굶주림의 증상이고 근본적인 원인은 스피리추얼 헝거인 걸 알게 되면서 두 가지의 오버랩된 지역에서 사역하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헝그리는 피지컬 헝거와 스피리추얼 헝거의 이중적인 의미가 있고 푸드는 생명의 떡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우리가 먹는 일종의 양식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푸드 포 더 헝그리의 사역은 여기 보시면 전 세계를 네 개 부면으로 놓고 보면 경제적으로 풍요하고 복음도 풍요한 미국이나 한국 같은 나라가 있는가 하면 일본처럼 경제적으로는 풍요하지만 복음은 빈곤한 지역이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는 빈곤한 그 아프리카나 중남미 지역 있지만 또 복음화되어 있는 그런 지역들이 있죠. 반면에 경제적인 빈곤과 복음의 빈곤이 같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푸드 포 더 헝그리는 바로 이 지역에 포커스해서 사역하려 합니다. 그래서 푸드 포 더 헝그리가 처음 첫 번째 타겟했던 나라는 방글라데시입니다. 그래서 저희 그 사역이 시작된 연도와 방글라데시 독립 연도가 같습니다. 1971년도에 방글라데시가 독립되던 해에 전 세계에 이 방글라데시가 딱 나타났는데 인구가 제일 많으면서 가장 가난한 나라 그러면서 모슬림 국가 그래서 이 나라를 타겟으로 해서 지금까지 사역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사역이 됐고요. 우리가 잘 아는 이 사진은 이 그림은 지도는 텐포리 윈도우 지도입니다. 이 텐포리 윈도우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처럼 전 세계의 빈곤 지역하고 80% 이상이 중첩되는 지역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의 빈곤 국가들 대륙별로 보면 어디가 제일 빈곤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맨날 TV에서 껌껌한 아이들 이렇게 나오는 거 보니까 아프리카가 제일 빈곤 인구가 많을 거라고 생각하시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제일 빈곤 인구가 많은 나라는 자기 나라의 인구 절반이 절대 빈곤 국가인 인도, 그 다음에 중국, 그다음 나이지리아,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뭐 에티오피아, 콩고 공화국, 탄자니아 등, 그 다음에 뭐 파키스탄.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으로 알고 있는 아프리카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텐포리 윈도우 안에 있는 국가들이 더 많은 그 굶주림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10-40 윈도우 루이스 부시가 창안한 이 그 선교적인 전략인 창은 비전도 종족의 90%가 집중되어 있고 종족과 지역을 선교의 전략적 타겟으로 삼아서 20년 동안 집중적으로 사역한 결과 복음화율이 1%에서 5%까지 성장한 사실을 여러분들 잘 아실 겁니다. 세계 빈곤 국가의 80%가 중첩돼 이 지역에 여전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김진영 선교님의 터키 등등 많은 선교적인 돌파를 그 요청하지만 선교적인 돌파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전문인 선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굶주리고 육체적으로 굶주린 지역에 사역을 하기로 하고 예전에는 이제 나라 중심으로 이렇게 갔는데 종족 단위로 바뀌면서 이제는 커뮤니티가 교회가 없고 복음이 필요하면서 동시에 빈곤한 지역들을 대상으로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사역의 비적은 God called and we responded until physical and spiritual hungers ended worldwide입니다. 전 세계 영적 육체적 굶주림이 종식되는 그날까지 하나님이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응답하겠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재미있는 사실은 비전 선언문인데 과거 시제로 영어 문장이 쓰였다는 겁니다. 제가 훈련받기 전에 이 비전 문제부터 봤을 때 도대체 비전 선언문을 과거 시제로 써놓은 용어 문장은 왜일까? 저걸 어떻게 번역해야 되지? 하면서 상당히 이렇게 컨퓨즈가 됐습니다. 그런데 제가 훈련을 받으러 가서 이 비전 선언문이 왜인지를 알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 비전 선언문은 주님 재림하신 그날에 주님 앞에서 우리가 할 고백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계 영적 굶주림과 육체적 굶주림의 종식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에 우리는 응답했습니다라고 고백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과거 시제의 비전을 가지고 저희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주요한 그 구성 요소 이게 M자 컴포넌트인데 M자 빠졌습니다. 쓰다가 제가 빠뜨린 것 같은데 저런 단어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오거니제이션의 설립자는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저희는 믿고 저희의 궁극적인 그 포커스는 이 세상에 가장 vulnerable한 그러니까 가장 취약한 사람들을 포커스해서 사역하겠다고 하는 것이고 우리의 사역은 그런 모든 것과 교회와 그쪽 지역 로컬과 이런 모든 것이 연관성을 가지고 관계성을 가지고 하겠다고 하는 거고요. 우리의 빈곤에 대한 이해는 그래서 홀리스틱한 총체적으로 빈곤 문제를 이해하며 일하고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빈곤 문제에 우리가 접촉할 때 그 모든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다양한 부분을 다 조사해서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라인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연결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것을 추구하면서 일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의 밸류는 예수님 중심, 그리스도 중심, 총체적인 선교, 청지기적인 선교, 은혜를 강조하고 그 다음에 탁월성과 서번스드로 섬기는 사역을 하겠다는 겁니다. 이런 건 저희 국제 기아 대책 기구를 대개 이제 이 미국 안에서 한인 사회에 잘 알려지지 않아서 이게 한국에서 생긴 줄로 이렇게 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간단하게 그냥 말씀을 드리면 닥터 레리 워드 박사에 의해서 처음 시작돼서 이 푸드 포 더 헝그리는 성경의 푸드 투 더 헝그리의 전치사 투를 포로 바꿔서 만든 그런 단체 이름입니다. 방글라데시가 전략적 타겟으로 처음 시작됐고요. 1978년대 어린이 개발 프로그램 CDP라고 하는 걸 시작했고 이대 국제 회장이 일본인 3세여서 이분이 자기 조국 일본 국제 기아 대책 기구를 만들고 그 옆에 보니까 자기네 일본보다 더 예수님 잘 믿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가 어떤 나라냐면 한국이잖아요. 우리의 조국 한국. 그래서 거기에 일본 사람들이 시드머니 5만 불을 줘서 한국 국제기아대책기구를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국제기아대책기구는 지금 볼륨상 전 세계 미국 다음으로 가장 큰 볼륨으로 사역을 하는 그런 선교 구호 기구가 됐고요. 제가 섬기고 있는 이제 한인 본부는 1996년도에 지금 필그림 교회 다니며 오시는 양춘길 목사님을 뭔가 비전 쉐어링을 통해서 LA 쪽에서 한미 기아 대책이라는 이름으로 한 1년 6개월 사역하다가 그때 당시에 저처럼 실무 대표 맡고 있던
분이 일본인 일본 선교사로 헌신해서 이렇게 나가시는 바람에 접고 국제본부로 다시 사역이 이관됐다가 2002년도에 이원상 목사님을 통해서 다시 시작돼서 그 현지에 이르게 됐습니다. 저희는 그 한국 기아 대책은 2010년대 공식적으로 국제 기아 대책 기관에서 독립해서 나가서 이제는 독립군이 됐습니다. 일본하고 같이 두 동양권이 새로운 비전들을 가지고 이렇게 나가서 했는데 정정섭 장로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새로운 리더십들이 들어오셔서 이제 다시 국제 본부 쪽으로 다시 한국과 일본이 돌아오려고 하는 그런 어떤 미팅 중에 있습니다. 저희 그 중에 이제 저희는 이제 북미주 한인 교회들과 한인 단체들을 같이 섬기면서 이 사역을 하는 데가 저희 이제 한인 본부입니다. 이거. 저희 푸드 포 더 헝그리의 핵심 사역은 필드에서 하는 핵심 사역은 Child Focused Community Transformation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축약해서 CFCT라고 하고 있는데 이게 내일 이제 414 윈도우 이야기를 이제 그 저 뉴욕 프라미스 교회 목사님께서 이제 얘기하시겠지만 1040 윈도우 안에 어린이 중심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1414 윈도우가 되겠죠. 414 윈도우가 되겠죠. 그래서 그 빈곤 국가의 또 70% 이상이 아이들입니다. 세계 아동 현황을 조금 이따 보시겠는데 이 아이들은 영적인 수용성과 변화의 가능성이 가장 크고 어떠한 빈곤 국가의 문제가 생겼을 때 가장 취약한 대상이 아동이기도 합니다. 세계 인구를 이렇게 보면 빈곤 국가 지역이 아동 비율이 훨씬 이렇게 높습니다. 그래서 4살부터 14살 사이의 아이들을 윈도우 위드인 윈도우라고 이렇게 명명하기도 하죠. 세계 빈곤 아동의 현황 2013년 유엔 통계를 보면 아이들의 상황이 어떤지 아동 인구의 아동 노동을 착취당하는 아이들이 1억 5천이고 5세 미만의 영양 부족 아이들 1억 6,500만 초등학교 미취학 아이들이 6,700만, 출생 신고 안 되는 아이들 매년 5,100만. 그다음에 에이즈고아 최근에 에볼라 때문에도 또 고아들이 많이 생겼는데 1,660만. 매년 가난 질병으로 사망하는 아동 수 690만. 한 해 인신매매 되는 아동 수 120만. 분쟁 지역 소년병 수 25만. 지금 IS 이쪽에서도 소년병들 데려다가 그 전쟁시키죠. 매일 오염된 물로 죽는 아동수 2,000명. 제가 이 사역하면서 부끄러운 고백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해에 에티오피아 센터에서 아동들 케이스 히스토리가 저희한테 넘어와서 그것으로 이제 케이스 히스토리를 만들고 있는데 잠깐 보니까 애들 생일이 다 똑같은 한 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다가 연락하기를 당신 애들 이렇게 불성실하게 함부로 그냥 다 한 어떻게 동네 애들이 다 한 센터 애들이 다 한 날 태어나는 게 어딨냐? 이 말도 안 된다. 정직하게 해라. 여기 미국은 정직이 생명이다. 이러면서 막 저희가 이제 악유를 했죠. 그랬더니 거기 필드에 있는 현지 그 에티오피아 사람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알지도 못하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얘네들 내전으로 인해서 마을 전체가 없어졌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전쟁 중에 아이들이 언제 태어났는지 언제 어디서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을에 저희들 어린이 센터 열고 아이들을 이렇게 조사해서 그 아이들한테 그 이제 혜택을 주기 위해서 조사를 하는데 그 날이 이 아이들에게는 새로운 생명을 얻는 날과 같은 희망을 얻는 날과 같은 날이어서 그 아이들을 다 한 날로 생일로 정하게 된 겁니다. 참으로 슬픈 일이죠. 근데 우리는 현장을 모르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이 사역을 위해서
전 세계에 있는 그런 빈곤 아동들이나 그 하나님으로부터 어려움 가운데 있는 그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과 우리 피조물 사이에 온전한 그런 건강한 관계 속에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종류의 그런 빈곤을 극복하도록 하기 위해서 로컬 교회가 있으면 로컬 교회와 그 다음에 그 리더들과 그리고 패밀리가 이 로컬 교회는 그쪽 현지의 로컬 교회와 우리 여기에 보내는 로컬 교회 다 양쪽을 얘기합니다. 이거 함께 워킹 위드 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동역하며 사역하겠다고. 이 CFCT의 가치는 성경에 있는 누가복음 2장 52절 예수는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다라는 이 말씀 어린이 주일날 많이 하는 이 말씀인데 지혜와 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스러워 가는 관계 이것을 근거로 해서 이런 비블리컬 밸류로 이 CFCT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온전한 아이의 자라가는 환경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 사람과의 사회적 관계, 우리의 몸이 피지컬한 몸, 그 다음에 정서적인 소셜, 이 정서적인 문제, 지혜의 문제가 다 같이 건강하게 전인적으로 자라갈 때 온전한 건강을 이룰 수 있고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아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적인 성경적 세계관 안에서 이 아이가 자라갈 수 있도록 그 제공되어야 되는데 그렇게 제공되기 위해서는 가족의 보호가 가족이 건강하고 울타리가 온전해야 되고 이 가족이 속해 있는 다니는 교회가 있어야 되고 신앙 교육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교회가 속해 있는 공동체 전체가 이 아이를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과 그런 조건을 갖춰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그 공동체가 속해 있는 국가와 전 세계적인 그런 모습들 이것을 위해서 이런 교회 스폰서 그 다음에 메이저 파트너 뭐 이렇게 다른 여러 가지 그 도움을 줄 수 있는 조직들 그 다음에 government organization, non-government organization 이런 것들이 같이 한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갈 수 있도록 지원되는 시스템이 바로 Child Focused Community Transformation입니다. 그래서 국제기아대책기구의 저희 사역은 선교적으로 저희는 너네 선교단체냐? 그러면 아닙니다. 너네 그럼 NGO냐? 아닙니다. 그럼 니네 뭐냐? 우리는 미셔널 NGO입니다. 미셔널 NGO라고도 하고 또 하나는 요즘 이제 알아듣기 쉽도록 저희가 미셔널 NGO라고 저희 그 매뉴얼에는 킹덤 오브 갓 오거니제이션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기구로서 하나님 나라의 기구로서 우리가 이 사역을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미션 필드는 맨 처음에 얘기 드렸던 것처럼 영적 육체적 빈곤이 중첩되는 지역과 예전에 나라였는데 지금 이제 커뮤니티 단위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포커스하는 사람들은 그 지역의 가장 벌러너블한 아이들 한 사람들과 아이들을 포커스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역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하는 전략은 어린이를 포커스해서 그 커뮤니티 전체가 변화되는 것을 꿈꾸면서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미주 한인교회에서 저희가 이 사역을 하면서 나누는 것은 첫째는 훈련 사역을 하는 퍼스펙티브스 훈련 한국어 공인 과정을 선교 한국과 같이 이렇게 쉐어하면서 시드 인터내셔널하고 저희하고 해서 북미주의 교회들의 퍼스펙티브스 US for World Mission에서 시작했던 퍼스펙티브스 훈련 과정 한국어 공식 공인 과정 서티피케이트 과정을 저희가 섬기고 나누고 있고요. 단기 선교 퍼스펙티브스 훈련과 한인 교단 위탁 선교 훈련과 또 파송도 하고 있습니다. 주일에 하는 헝거 선데이 뭐 기아 체험 24시 이런 걸 통해서 전 세계 빈곤 문제와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어떻게 빈곤 국가 나라에 갈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시간들입니다. 저희는 그 기아 봉사단이라고 하는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그래서 어떤지 그 우리가 우리 스스로
당신네들 선교 단체냐라고 할 때 선교 단체라고 월드 비전이나 컴패션 뭐 굿네이버스하고 차이점이 너네 뭐냐라고 할 때 한 가지 하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전문인 선교사를 파송하는 선교 기구입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이제 한국에 있었던 뭐 피스코어에서 피스 대신 헝거를로 바꿔 가지고 헝거코어라고 하고요. 우리 필드에서는 긴급 구호 사역하고 그 또 그 긴급 에머전시 릴리프가 있을 때 이제 다양한 의료나 또 필요들을 위해서 파송을 하고 있습니다. CFCT 어린이 결연 사역을 각 교회의 후원자들을 통해서 또 어린이 결연 사역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아까 말씀하신 IS 지금 시리아 난민 문제가 크기 때문에 시리아 난민 문제 크고 작은 전 세계 재난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재난을 그때그때 우리가 할 수 있을 만큼만 구호 사역들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시간을 얼마나 썼는지 모르겠는데 이제 끝내도 되죠? 예.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여러분 그 맑은 샘물을 똥바가지에다가 퍼가지고 그 물을 주면 그 물이 똥물입니까 샘물입니까? 똥물이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후원하는 아동결연이나 후원하는 헌금이 맨 마지막 부분에 어떤 사람에게 어떤 아이들에게 줄 때 전달될 때 그게 선교사가 아니면 그게 복음이 되겠습니까? 과연 복음이 될 수 있을까요? 그 전달하는 사람이 모슬렘이거나 힌두교인이거나 불교인이면 우리가 후원해서 어렵게 이 이민사회 가운데서 모아서 보낸 그 헌금이 복음을 위하여 쓰여지는 것 같습니까? 아니면 그냥 소셜워크이 되겠습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 단체에서 기독교 정신에서 하니까 이거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겠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마지막 부분에 그 통로가 모슬림이 되거나 힌두교인이 되거나 불교인이 되면 그걸 받는 사람은 그걸 복음으로 받지 못합니다. 그것은 결국 그냥 똥물 주는 겁니다. 여기서 샘물을 퍼갔어도 거기선 복음은 드러나지 않습니다. 복음은 전해지도 않습니다. 제가 이 사역을 하면서 저희 브로셔를 제가 안 갖고 왔는데 저희 브로셔에는 복음과 밥, 복음과 빵 Bread and Gospel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일반인들에게 가면 일반 기업인들에게 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 복음자 빼면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됐습니다. 전 나옵니다. 왜? 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복음만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하는 일인데 복음 빼고 오면 도와주겠다고 하면 그러면 이 일을 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 기업들은 후원하지 않습니다. 결국 이 사역은 교회만이, 크리스천 기업가들만이 선교적 마인드를 갖고 있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사역입니다. 어린이 결연도 선교적인 관점에서 해야만 하는 일입니다. 이제 요즘은 이렇게 그런 어린이 결연 사역이나 이렇게 기독교의 좋은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돕는 사역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사회적 기업들도 많이 생겼고요. 그러나 우리 선교적인 관점에서도 이런 것들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일 마지막에 도전하는 말이 마지막에 하는 말이 이겁니다. 좋은 일을 원하시면 구호단체와 일하십시오. 그러나 복음으로 변화를 꿈꾸는 비전이 있다면 우리와 함께 사역합시다. 다는 바꿀 수 없습니다. 제가 그렇다고 기독교 정신에서 세워진 다른 기구들을 다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그 사역 기구는 그 사역대로 필요합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가난한 나라의 아이들이 변하고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는 것을 꿈꾸신다면 여러분들이 한 아이를 결연하는 일들도 선교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다시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